자, 그러면 오늘 아침 말주거리에서 바로 오신 우리 유지웅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유지웅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얼마나 뵙겠습니다. 네, 파이팅이에요. 네. 아, 근데 왜 이렇게 요즘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아, 요즘요? 네. 신경 쓰시는 거예요? 아, 이제 요새 이제 가족이 좀 더 생겨갖고.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출산하셨구나.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확실히 근데 눈매가 네. 그때 그 봄 여름 때하고는 많이 달라진 거예요. 혹시 현대차 주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유진 연구위원님과 함께 이제 어쨌든 네. 오늘 자동차 차 얘기를 그쵸? 좀 네. 해주실 텐데 네. 최근에는 뭐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사들이 약간 조금 반등한 거지 뭐 조금 분위기가 네. 좋아지는 거죠.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제 사실 분위기는 4월 달 정도까지 굉장히 좋았었고 네. 5월 달부터 이제 저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이제 생산 차질이 좀 많이 이제 지연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개월 정도가 이제 반도체 공급 차질로 인해서 자동차 이제 생산량들이 사실 이제 예전에 예측했었던 것보다 네. 훨씬 더 좀 안 좋아졌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3분기가 이제 분기로 봤을 때는 이제 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네.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동 완성차 업체들은 사실 실적이 꽤 괜찮게 나왔고요. 네. 부품 업체들은 아마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부품 업체들은 사실 이제 생산량에 완성차 산업의 생산량에 이제 실적이 이제 직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실적이 네. 이제 열위에 있다라고 네.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는 이제 실적이 이미 괜찮게 나온 것은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게 맞아요. 그리고 주가도 이제 그걸 반영해서 사실 지난 5개월 동안 거의 이제 움직이지 않다시피 했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현대랑 이제 기아 실적 나온 것을 좀 뜯어 보면은 이번에 이제 환 영향이 좀 많이 발생했고 환율 예. 예 환율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수출주이기 때문에 사실 플러스가 엄청 나타나야 이제 정상인데 환 영향 즉 이제 안 좋게 좀 반영이 됐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이제 현대랑 기아가 일반적으로 판매 보증 충당 부채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판매 보증 충당 부채. 예. 그래서 예. 이것이 이제 이 중에서 이제 현대차가 이제 9조 중에서 네. 거의 7조가 넘는 금액이 US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항목입니까? 그 부채이고 비용으로 이제 환율이 변동에 따라서 판매 관리비의 비용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총 9조인데 명목이 뭐죠, 그게? 판매 보증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다가 뭐 현대차가 판다. 그러면 네. 거기에 무슨 보증 뭐 이렇게 개런티 되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난해에 3분기에 이제 엔진 리콜 때문에 이제 충당금을 많이 쌓았거든요.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도 이제 관련 항목이 약 5조가 좀 넘게 있었는데 네. 이제 금액이 이제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달러로 많이 갖고 있다가 예. 달러 강세가 되면서 원화가 이제 약세로 갔잖아요. 네. 네. 특히 이제 이것은 이제 자산 항목이기 때문에 네. 기말 환율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기말 대 기말 환율이 이번에 5% 가량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제 변동 부분이 비용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큰 영향 미치진 않아요. 왜냐하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뭐 1200원에서 시작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지금 1160원 뭐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큰 이슈는 아닌데 3분기에만 유독 평균 환율이 꽤 높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보증 비용이 좀 많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게 근데 그게 이제 재무제표 상으로 숫자에 관련된 거지 뭐 실제로 그 돈이 비용으로 나가서 네, 재무제표 확정되고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영업 이익에는 확정이 되는 거고요. 예, 현금 흐름상으로는 좀 다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환율이 움직이면 다음 분기 때 다시 회복될 수도 맞습니다. 있고 그런 예, 거네요. 예. 근데 이게 그 말씀드렸다시피 판관비에 이제 항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영업 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렇군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외하고 보면은요.
3개월, 4개월 전 수준의 컨센서스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생산량이 이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빠지기 네. 전 수준의 컨센서스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ASP 즉 이제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갔고 믹스가 개선이 됐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팩트는 생산량은 내려와 있었고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네. 첫 번째 그림 보시면은 이제 9월 달을 저점으로 해서 반등을 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이제 사실 9월 달보다 기본적으로 영업 일수가 많아요. 그래서 별다른 특근을 하지 않아도 반등을 하는 게 이제 정상적이고 11월 달부터는 이제 특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제 가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론적으로는 이제 풀로 이제 모든 공장이 특근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가동률이 한 20% 정도 올라간다. 올라오는 이제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슬슬 특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11월부터 여론조사 해보니까 진짜 토요일 날 출근한다는 분들 꽤 있더라고. 뭐 아마 이제 그런 현상들이 지금 좀 많이 적체됐었던 부분들을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 판매가 부진했었던 것들, 그다음에 이제 신차 구매를 위해서 많은 이제 시간을 대기했어야 됐었던 것들 네, 이런 네. 것들 적체 현상들이 네. 11월 달부터는 이제 많이 완화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판매 대수는 대충 지금 월별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판매 대수는 이제 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네. 9월 달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고 10월 달부터는 이제 좀 픽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기로는 이제 현대가 3분기에 89만 대 정도를 했고요. 네. 그다음 이제 기아가 68만 대 정도 했거든요. 네. 그리고 4분기가 그래서 핵심이죠. 현대는 100만 대를 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 이제 기아는 68만 대에서 이제 76만 대 정도 보고 있는데 이번에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경영진이 대략적으로 제시했었던 가이던스가 400만 대, 290만 대거든요. 이제 현대가 연간 올해 400만 대, 그다음 이제 기아는 60만 대 이제 목표로 하고 여전히 목표를 하고 있다라는 네.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역산을 좀 해보면은 이제 4분기 네.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치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회사 측에서도 사실 꽤 긍정적으로 4분기에 대해서 생산 대수 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생산 대수가 굉장히 낮았었는데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이 환율을 제거하면 꽤 괜찮았어요. 그리고 4분기는 사실 환율이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3분기 같은 이제 판매 보증 비용이 이제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한다라면 4분기의 실적에 대해서는 꽤 자신감을 가져도 네.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제 분명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1분기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제 약간 어느 정도 구조적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가운데 그림 이제 보시면은요. 빨간색이 이제 기아의 미국에서의 인센티브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이제 현대차의 미국에서 인센티브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건 빠질수록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빠지는 속도가 이제 굉장히 가파라진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초록색이랑 하늘색이 도요타랑 혼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현대가 주로 경쟁을 하는 메이커들이죠. 네. 미국 업체들보다는 사실 이제 일본 업체들이랑 이제 경합도가 많기 때문에 네. 이 업체들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지금 이제 할인 판매 폭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는 사실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다. 이 정도 레벨은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현대차랑 이제 기아가 미국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라는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지표는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죠. 현대기아의 미국에서 합산 그 시장 점유율입니다. 네. 예전에 2011년, 12년까지 이제 차정이었죠. 그때가 이제 현대기아차 그룹이 2011년에 제 빨간 동그라미 처음에 해놓은 거 보시면은 10%를 한번 도달했었습니다. 네. 이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도달을 했었고 그러다가 좀 어려움을 겪다가 어쨌든 지금 11%가 4개월 정도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접근하는 해석이 있겠지만 팩트는 이제 브랜드 인지도는 많이 이제 올라가는 상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3분기입니다. 4분기는 여기서 숫자가 좀 더 늘어난다.
라고 보신다라면은 뭐 1분기까지도 이제 이런 흐름은 대략 이어질 것으로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투자 포인트 크게 세 가지 중에서 생산 판매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이제 전기차 전략 이 네. 부분이 앞으로 이제 그렇죠. 네, 자동차의 이제 뭐 장기적인 그런 이제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두 번째 장 보시면은 일단 이제 뭐 직관적으로 그럼 아이오닉 5 많이 팔리는가? 예,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기대감을 시장에서 가장 많이 가졌었던 시점이 1분기, 2분기였죠. 네. 보시면 이제 3월달부터 시작이 돼서 천천히 올라왔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때도 반도체랑 구동모터랑 이제 그런 공급 차질이 좀 예상보다 많이 발생했었고요. 6월달부터 정상화가 됐었는데 사실 이제 6월달 들어서서는 아이오닉 5 판매는 올라왔는데 올라왔는데 전체 생산이 좀 많이 내려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뭐 실적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압도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EV 생산이 좀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의 관심이 좀 멀어졌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이제 월 평균 8,000대 정도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월 8,000대요? 예. 그래서 이 수치가 이제 월별 수치이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그렇습니다. 수출 포함해서 8,000대요. 예, 그래서 내수가 이제 있고 약한데. 예, 약하죠. 그래서 네. 연간으로 보면은 이제 한 9만 대에서 10만 대 정도밖에 안 되는 수치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게 끝난 게 아니고 네. 사실 저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회사 측에서도 사실 이제 조만간 몇 가지 더 이제 발표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전기차라는 거는 지금 이제 모든 국가들이 사실 자국 내 현지화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뭐 그렇겠죠. 메이커들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략을 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략을 가져가게 될 거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유럽에서 생산하는 전략을 가져가게 될 현지 거고 현지 공장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는 풀로 지금 이제 생산을 늘리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기아 차가 이제 나왔고 기아 EV6가 최근에 이제 출시가 됐고 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이제 수치들이 올라갈 거고 EV6도 아이오닉이랑 같은 플랫폼 틀입니까? 예, 예, 맞은 예. 같은 플랫폼인데요. 이제 그 출시 시점 자체가 좀 늦었죠. 네. 그 플랫폼으로 혹시 아이오닉 뭐 세븐 뭐 이런 친구들도 같이 갑니까? 아니면 플랫폼 이제 달라지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현대기아차 그룹은 이제 전기차 플랫폼인 EGMP를 네. 사용을 하고 있고 이 플랫폼의 이제 특징은 이제 모듈러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사이즈를 좀 이제 키워도 됩니까? 예, 예. 맞습니다. 배터리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좀 좀 더 네. 자유자재로 이제 변형시킬 수 있다. 라는 이제 강점이 있고요. 제네시스 GV60도 혹시 그러면 GV60까지는 사실 이제 배터리 사이즈뿐만이 아니고 거의 네. 모든 이제 프레임들이 아이오닉 5랑 EV6랑 대부분 공유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EV8이라든가 아니면 아이오닉 7이라든가 네. 이런 이제 중대형급 SUV들이 차세대 킬러 모델들이 될 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델들이 이제 출시가 되는 시점들은 2023년에서 2024년들이고요. 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현대기아차 그룹이 특히 이제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현지화를 좀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근데 이제 23년에 짓고 그날부터 판매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죠. 사실 이제 조만간 이러한 계획들에 대해서 네. 사실 이제 로드맵들을 좀 공유를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러는 과정에서 이 가운데 그림 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대기아차 그룹이 지금 또는 이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공식적인 2025년에 대한 전기차 판매 가이던스가 110만 대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네, 그래서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왜냐하면 테슬라가 올해 이미 거의 한 90만 대를 하기 때문에 현대차가 25년에 110만 대 하겠다라는 건 사실 놀라운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수치는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뭐 한 170만 대에서 180만 대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냥 이제 늘리겠다라는 게 아니고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제 사실 생산 거점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이제 부연 설명이 있을 거고요. 이제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다가 이제 생산 거점을 본격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타임라인을 봐보면은. 21년에는 이제 EGMP 상업 생산이 본격화되는 네. 그런 한 해였고요. 그러다가
내년 초부터는 해외 진출 시작이 좀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유럽이 이제 메인 타겟이 될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 현지화도 이제 본격화되는 건 23년 이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시장이 이제 중국 시장입니다. 뭐 중국 가기 전에 일단 미국이나 유럽에서 아이오닉이나 뭐 EV6 같은 거에 대한 뭐 나중에 이제 공장 지어서 많이 파는 건 팔더라도 일단 네. 반응이 괜찮은지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겁니까? 지금은 사실 네. 네. 반응은 굉장히 좋고 좋아요. 예, 네, 디맨드가 사실 이제 생산을 많이 초과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코나 EV까지만 하더라도 네. 웃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웃돈이요? 네. 딜러들한테 이제 웃돈을 주고 사는 거죠. 이제 왜냐면은 생산 자체가 굉장히 바틀넥이 이제 걸려 있는 상황일 뿐더러 이쪽은 이제 예전부터 이제 현대기아가 이제 굉장히 잘 해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슬라 모델 3는 웃돈 주고 안 사는데 코나 EV는 웃돈 주고 사면 이제 굉장히 좋은 건데 네. 다들 웃돈 주고 사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다른 차들은 예를 들면 테슬라는 웃돈 안 줘요? 테슬라는 웃돈을 받을 수가 없는 게 네. 온라인으로만 파니까 그렇죠. 어디다 꽂아줄 데가 없어. 아, 그러네. 그건 이제 딜러들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뭐 텔룰라이드나 이런 내연기관 차에서도 좀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코나 EV랑 아이오닉 그 이제 니로 EV랑 이제 구형 전기차들 있죠. 네. 그 차량들만 하더라도 이제 웃돈을 주고 사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루트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다라는 것들은 이제 확인은 됐는데 네. 아직 이제 그 판매량이 굉장히 많은 편이 아니죠. 그래서 일정 이제 특정 이제 디맨드 계층에서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고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10만 대, 20만 대 스케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좀 네. 다른 양상들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사실. 네. 네. 너무 판매 대수가 적네요, 그죠? 월 뭐 8,000대 9,000대면 이게 일종의 규모의 경제 되려면 유지영 위원이 볼 때 이 그 현대차의 아이오닉 5 기준으로 연산 몇 대 정도 해야 돼요? 30만 대? 네. 30만 대 해야 이익 납니까? 지금 기준으로 한 20만 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어닝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10만 대 수준이라고요? 네. 10만 대는 이제 BEP 수준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20만 대, 30만 대 가지고는 사실 이제 글로벌 베스트셀링 카를 이제 만들어내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네네. 예전에 이제 차화정 시절만 하더라도 아반떼가 이제 글로벌리 한 60만 대를 넘었었거든요. 네. 소나타가 50만 대 갔었고 작년에 테슬라가 전체적으로 몇만 대 팔렸죠? 작년에 이제 48만 대 정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50만 대 안쪽이잖아요. 네. 근데 이 아이오닉 하나 가지고 30만 대를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테슬라는 50만 대 팔고 저 천조인데 여기는 한 아이템 아이오닉 아니 뭐 한 기종 가지고 30만 대를 파는 데서 왜 4조 5천억이야 이건? 네? 4조 5천억이라는 네? 거는 45조 45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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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조. 참. 그거는 이제 일단은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긴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웃음의 의미가 뭐예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로직이 있죠. 이제 우리는 이제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내연기관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 소비자 반응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날이 좀 향상이 되고 있죠. 네, 자율주행에 대해서 아무래도 선호도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현대기아는 이제 동일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 FSD 같은 것들은 이제 기존 완성차 진영에서도 사실 이제 모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23에서 2024년을 타겟으로 현대기아차 그룹 포함 이제 토요타, 폭스바겐, 그 다음에 다임러 요 세 개 정도 자동차 집단은 많은 소프트웨어를 이제 수직 기어라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정도부터는 이제 전기차만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통합된 형태의 차량들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말씀하신 이제 대로 이제 대당 가치가 좀 늘어나게 되는 현상들이 이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냥 여쭤보니 주가는 뭐 사실은 뭐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니까 근데 네. 그 아이오닉
그 5는 EGMP가 EGMP 전용 라인에서 만드는 최초의 차잖아요. 네. 최초의 라인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아이오닉 7이나 또 GV 뭐 아까 뭐 60 이런 네. 이런 것도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차들의 연산 목표량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을 만약에 한 3년 정도 있으면 2~3년 정도 있으면 어쨌든 다품적으로 계속 기아 포함해서 계속 그 EGMP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아이오닉 5도 50만 뭐 예를 들면 목표가 뭐 30만 대고 뭐 GV 뭐도 30만 대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현대차가 1년에 한 1000만 대 팝니까? 네. 1년에. 현대차는 네. 올해 연간 판매 목표 400만 대고 그러니까 기아 합쳐서 목표 한 1000만 대 700만 대 700만 대 이제 600에서 700 그러면 차이니까. 그거 저 전기차에서 목표가 해가 가면 갈수록 그거의 비중이 훨씬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야 저게 목표가 달성이 되면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팔리겠네. 근데 전기차는 지금까지는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규모가 이제 안 돼서. 근데 그러면 현대 기아차 기준으로 연산 뭐 품종이 어떻든 간에 연산 몇 대 정도 되면 이제 전기차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그 회사가 되는 거죠. 지금 경영진 자세하게 제시한 가이던스는 2023년이 되면은요. 예. 영업이익률 한 7%에 이제 달하게 됩니다. 전기차 사업이요. 전기차만. 그래서, 네. 그래서 내연기관에 거의 육박하게 되는 마진을 제시를 한 상황이고요. 내후년에. 네. 그래서 내후년에는 이제 생산량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다. 몇 대 정도 이제 배경이 있고요. 지금 25년이 이제 120만 대. 120만 대. 예. 25년이 120만 대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이고. 그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 수치는 곧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느끼시는 것처럼 너무 보수적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테슬라가 올해 100만을 해요. 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기존 완성차 업체들에서도 이제 현대기아 포함해서 이제 수치를 늘리려고 하는데 이제 뭐 그럼 당연히 주가가 가야 되는데 가지가 않았어요. 그 배경 중에 가장 큰 게 올해만 하더라도 계획이 좀 늦춰졌어요. 작년에 18만 대를 했고 합산으로요. 전기차를 현대차 그룹이 18만 대 작년에 했는데 예전에 이제 내놓은 이제 수치를 달성을 하려면 올해 거의 한 35만 대까지는 가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그 많이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 차질 영향이 좀 커요. 그래서 수요는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차종을 아이오닉 5를 늘리는 게 아니고 네. 다른 차종을 또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이제 있죠. 어떤 해석이죠? 사실 아이오닉 5 판매를 30만 대 이상으로 늘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50만 대, 60만 대 가면서 그때부터 말씀하신 대로 규모의 경제가 엄청나게 커지는 건데. 네. 그래서 30만 대까지도 못 가고 다른 저 차종으로 넘어가면은 그건 수익상 좋은 건 아니다. 지금 맞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보통 내연기관 라인업이 40개가 넘어가요. 예. 근데 여기서 얘네들을 줄이지 않은 채로 전기차 차종 한 20여 개를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고정비가 보통 많이 증가하죠. 그럼 비용 구조가 굉장히 좀 네. 높아지겠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대차가 이제 올해 690만 대를 이제 기아차랑 함께 하는데 이 수치가 이제 뭐 근시일 내에 1000만 대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안에서 믹스만 변경이 되는 거죠. 네. 전기차로. 아 그럼 뭐 저 전기차를 네. 조금 회사가 무리한다 싶을 정도로 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왜냐하면 테슬라 이 상황으로 계속 유지되다가는 아예 그냥 그래서 지금 테슬라랑 비교를 해서 네. 테슬라랑 비교를 하면은 이제 여기는 사실 이제 내연기관이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직접 비교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전기차만 하는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한 거랑 기존의 내연기관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거랑은 사실 이제 고정비 싸움에서 엄청나게 불리한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현대차 주가를 논할 때 사실 테슬라를 언급을 하는 거는 동등한 비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빨리 변신을 지금 해서 네. 기존에 팔리던 거가 일단 있으니까 뭐 일단 그거 좀 먼저 팔고 뭐 이렇게 가면 굉장히 이건 좀 좋지 않은 선택인 것 같은데 현대차가 그 전기차에 그렇게 힘을 많이 주는 느낌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이제 현대차는 사실 전기차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잘하는 편이라는 게 그림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네. 이제 올해 8월까지 이제 누적 글로벌 EV 판매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테슬라가 있고 이제 GM이 있고요. 그다음에 폭스바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는 사실 이제 현대차 그룹 BYD보다 많았어요. 최근에 이제 BYD가 좀 앞서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3, 4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3, 4위 정도 하다가 이제 4, 5위 정도로 4, 5위? 좀 정도로 이제 밀려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후발 주자들은 스타트업 업체가 몇 개가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조금 현대기아차보다 시작이 느린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본 업체들이 있고 그다음에 포드도 일단 뭐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발표를 했지만 어쨌든 시작 자체는 현대기아보다 좀 느린 편이고요. 근데 이제 현대기아가 여기서 이 최소 이 순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강조드렸듯이 이제 현지화 전략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왜냐하면은 BYD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업체잖아요. 그래서 현대기아가 사실 중국에 본격적으로 판매량을 늘리는 전략은 2024년 정도 되어야 사실 시동이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장은 느리긴 했지만 사실 내수 시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네.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공급 사이드 병목 현상 때문에 생산을 못 늘린 게 일부 있고 그리고 유지웅 의원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차피 미국 공장에서 그걸 생산해야 될 거라고 보고 그걸 지금 그 미국 공장이 없기 때문에 전기차 전용에 미국 공장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알면서도 지연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유럽은 사실 현지화를 요구를 하진 않아요. 근데 미국은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현지화를 요구를 하고 있고. 전기차. 네. 그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이제 배터리도 현지화를 해야 되고 심지어 노조도 가입해라. 라는 이제 그게 이제 그 보조금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폭스바겐 그룹이나 아니면 볼보나 이런 이제 일부 경쟁사들은 보조금이라는 바틀넥에 이제 개의치 않고 전기차 생산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게 중요합니다. 보조금 어찌 됐던 이제 현대기아차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최대한 빠른 속도로 현지 법인 설립을 이제 서둘러야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이제 가장 현대기아차 그룹 안에서 급선무인 것 같고 이에 대한 스탠스가 노출이 되는 순간부터는 사실 이제 기업 가치가 좀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고요. 이제 추정하는 입장에서도 미래 EPS를 좀 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그 뭐 제가 워낙 몰라서 뭐 드린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냥 미국에 이미 공장이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현대차 공장이. 그거를 전기차로 약간 좀 전환을 일부라도 이렇게 하고 이름 왜냐면 이제 너무 그렇죠. 이제부터 공장 지어 갖고 전기차 만들자 뭐 이러면 뭐 3, 4년 그냥 갈 것 같은데 너무 늦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할 수가 있죠. 예. 지금 알라바마 공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조지아 공장, 알라바마 현대, 조지아가 이제 기아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고. 네. 알라바마는 이제 최근에 픽업 트럭 생산을 시작을 해서 사실 캐파가 연간 캐파가 40만 대 정도 되는데 이건 이제 풀로 돌아가고 있어서 추가로 이제 넣으려면 아마 이제 아반떼나 소나타나 이런 것들은 이제 생산량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건 아직 결정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지아가 캐파가 38만에 39만 대 정도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캐파가 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기차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공장을 활용해서 생산을 하는 이제 방안이 이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전기차 전략에 대해서는 기아가 근소하게 좀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출을 사실 미국이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럼 뭐 수출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존의 보조금 체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권 바뀌기 전에요. 20만 대까지는 보조금이 이제 7,500불이 나와요. 네. 그래서 현대기아차 제가 2만 대 안쪽으로 팔았기 때문에 18만 대 여유가 있다. 사실 여유가 있어요. 버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 캐파 좀 늘려갖고 수출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소비자의 이제 반응을 조금 더 이제 이제 많이 이제 데이터를 얻고 그것을 반영을 해서 현지 전략을 세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큰 플랜 자체는 미국 현지 대응.
이고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게 전기차는 이제 현대차가 혼자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부품 서플라이 체인이 이제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건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전기차 대형 전지죠. 여기에 대해서도 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아. LG든 SK든 SDI든 이제 이런 대형 전지 업체들과 이제 계약이 추가로 확보가 돼서 이제 현지 생산에 들어가야 네네. 되는 거죠. 네. 아, 쭉 들어보니까 제가 볼 땐 쉽지 않습니다. 어떠십니까? 뭐가요? 현대차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네. 그 뭐 자동차는 뭐 정프로가 잘 아니까 네. 그 말씀드린 상황은 네. 그 사실 이제 현대차 요 순위에 이제 그 그림에 있는 네. 이 다음 순위에 있는 업체들은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병목 현상 때문에 올해 이제 주가가 눌려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4분기, 1분기 턴어라운드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이제 미국 진출 계획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현실화 되면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 완성차 업체들의 일반적인 투자 로직이고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일반 내연기관 업체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테슬라랑 사실 비교를 하는 거는 따져봐야 될 게 지금 너무 많고 완전히 다른 각도이기 때문에. 그때 뭐 네. 뉴스에 내가 본 것 같은데 그 제네시스를 다 전기차로 바꾼다 뭐 그런. 2024에서 2025년이 그러니까 제네시스를 이제 내연기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형태로라도 뭔가 빨리 뭘 해야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래서, 이 절박함. 회사 이거 망한다. 이런 어떤 그런 강한 결단.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부족하다. 몇 년 적자를 보더라도 네. 어? 진짜 네. 진짜 사생결단 해야지 이거 뭐. 차종 40종에서만 20종으로 줄이고 우리 전기차 힘 빡 준다. 이런 느낌이 너무 없어.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네. 여러 가지 사업에 진출한 거에 대해서는 네. 저희도 뭐 그렇게 좋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UAM 사업이라든가 네네네. 아니면 이제 수소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수소는 뭐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경쟁 메이커들은 사실 그에 해당하는 이제 자본 배분을 전부 다 전기차에다 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현대차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네, 안 해도 될 것들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 주주 입장에서 완전히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이제 그 자본을 전부 다 전기차 공장을 세우는 데다가 투입을 하면 사실 의사 결정도 훨씬 빨라질 수도 있거든요. 미국 진출을 하겠다라는 게 연초에 8조 원 투자 계획 한번 나왔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기차 투자뿐만이 아니고 로보틱스, UAM, 수소, 인프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포함이 된 금액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것들 전부 다 전기차만 투자를 하게 되는 거면은 훨씬 더 속도전을 이제 현대차가 낼 수가 있는 거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접적으로 UAM이나 수소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더 속도전을 낼 수가 있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양사를 봤을 때는 이제 기아가 조금 더 나은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요거는 지금 이로 인해서 네. 단기 주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최근 한 5개월 동안 사실 병목 현상이 예상치를 벗어난 수준으로 지속이 됐었기 때문에 주가는 눌림 현상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4분기, 1분기 들어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풀리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사실 이제 기존 완성차 업체들 주가를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목표 주가 얼마죠? 현대차는 29만 원. 네, 29요? 예, 예. 그다음에 기아는 이제 12만 원. 그 최고 높았을 때가 얼마였죠? 현대는 33만 원이었고요. 네, 조금 낮아진 게. 예, 이거는 일단은 이제 상반기에 좀 말씀드렸었던 목표 주가인데 이때 이후로 사실 대변수도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병목 현상 판매대수 추정치를 좀 낮췄고 이런 것들을 사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좀 반영을 한 수치인 거고요. 네. 야, 전기차 이거 진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만 하는 회사는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저 자료를 보니까 더 많이 드네요. 네? 뭐 사실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테슬라 말고는 잘 보이질 않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몇 년 전에 중국에도 바이튼이라는 업체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산했어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다이슨
청소기 아시죠? 네. 이 업체도 사실 정의차 한다고 그랬었죠. 하다가 이제 그만뒀거든요. 네. 네. 안 돼. 차가 이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네. 그래요. 요 정도 네. 하죠. 네. 하여튼 저는 방송 마치고 옥상으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함께 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유지웅 연구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